구세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더불어 구매한 물품으로 소외 이웃을 돕는 일석이조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 성락교회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초청해 선물을 나눴습니다. 전세사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희년 실천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세사기는 교인의 내면을 잠식하는 영적 문제라며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각 교단 정기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단들이 다뤄주길 바라는 정책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구세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은 지역사회 소외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보내지는 일석이조 나눔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전통시장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추석 준비를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 소비자들과 시장 상인들이 햇, 과일과 채소, 해산물 등 싱싱하고 풍성한 물건을 두고 흥정을 주고받는 모습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떠오르게 합니다. 구세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수부진과 경기 침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구세군과 금융권이 함께하는 추석 나눔은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김병윤 서기장관, 박종환 커뮤니케이션 부장이 추석 나눔에 나섰고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KB손해보험 구본욱 대표이사, 신한카드 문동권 대표이사,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IBK 기업은행 오은선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시장 물품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에게 명절 덕담을 건넸습니다. 많이 파시고요. 네. 명절에 돈 많이 와서. 네,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다며 구세군과 금융권의 추석 나눔 활동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경기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움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행사가 앞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과 금융권은 9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이곳 별빛 남문시장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물품은 장애인과 노숙인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20여 곳에 추석 선물로 전해집니다. 경기가 좀 어렵고 하지만 이 별빛 남문시장 모든 그 시장분들이 이런 저희들의 방문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 사회에 또 함께 사랑과 온기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시장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전통시장도 살리고 취약계층을 돕는 일석이조 나눔 활동이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명절임에도 외롭게 보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락선결교회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초청해 선물을 나눴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가 이어집니다. 흥에 겨운 어르신들은 나와 춤을 추며 명절 기분을 만끽합니다.
평소 지역 사회를 위해 애써온 성락순결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초청해 작은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성락순결교회는 지역사회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자는 취지입니다. 성락순결교회 교인들은 오카리나 연주 등으로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농협 서울본부도 5만 원 상당의 햄세트 100개를 후원해 사랑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성락순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 잘 이야기해달라며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 경험 가지고 젊은 사람들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어르신들 행복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락순결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4년 전부터는 교회 입구에 냉장고를 마련해놓고 생수를 채워놓아 택배기사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누구라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락순결교회의 작은 사랑 나눔이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지난 2년간 피해자는 16,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희년함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희년 실천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연대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전세 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고 있는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수면장에 호소합니다. 공황을 앓고요. 우울증을 겪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계시면 다행인데요.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만 8분이 됩니다. 답답함과 불안 가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자유와 회복의 희년 운동을 벌이는 희년함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초청해 희년 실천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김근주 목사는 희년의 정신으로 사회와 현실을 바라본 미가 선지서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과 제도가 보완돼 피해 구제망이 더 촘촘해지고 피해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탐욕이 만든 부동산 제도가 지금의 전세 사기를 만들었다고 반성하며 토지 정의가 실현되길 간구했습니다. 주님, 토지가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자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이철빈 위원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거 문제를 가대 여기거나 세속적인 돈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교인의 내면을 잠식하는 영적인 문제임을 꼭 인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나서 주십시오. 희년함께는 10여 년 전부터 자유와 해방의 희년 정신을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희년 실천주의를 제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오늘날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또 억압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집중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희년함께는 올해 정의로운 주거권을 주제로 희년 실천주일 예식서와 설교문, 실천사항 등을 마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교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각 교단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장 리더십 공백, 여성 안수 문제 등 교단마다 다양한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교단 정기총회가 다뤄주길 바라는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별 정기총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미래지향적 운영 방안이 논의돼야 하는 정기총회지만 교단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올해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총회를 향한 각각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부교역자 수급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해 사례비와 퇴직금, 동역 해지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 동역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회자 은퇴 준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퇴 같은 경우도 일반 직장에서는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입사 때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한국교회나 교단이 이런 준비에서 한참 뒤처진 게 아닌가 네, 그런 마음에서 이와 함께 목회자 사례비 격차 해소,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교단별 성폭력 예방 노력 촉구 등 모두 6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여성 관련 안건을 주목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예장 통합과 기장 등 각 교단에서 올해 새로 제안된 여성 관련 안건이 유독 눈에 띄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 기간 동안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와 연대해 여성과 성폭력 관련 안건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 합동총회의 여성 안수 인정 여부에도 관심을 뒀습니다. 여성 안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에서 받아온 그 1,000명의 그 서명 명단도 전달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총회장 리더십 공백 사태, 여성 안수를 둘러싼 공방 등 교계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교단별 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교회 건강성 회복을 위해 각 교단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어떤 노력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성락성결교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묻는다를 주제로 원례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발표회에 앞서 진행한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갈등과 분열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기독의원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준을 두고 정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복협 원례 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조지호 신임경찰청장이 어제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예방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일에 불철주야 앞장서는 경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경찰을 살뜰히 챙기는 청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어 오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에 대한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우리 사회에서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비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웨슬리언 교단 군선교사들이 MZ세대 군 장병들을 위한 맞춤 선교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슬리언 교단장협의회 회장 이철 기감감독회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된 웨슬리언 군선교 컨퍼런스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시대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일깨울 수 있는 군 선교의 사명이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슬리언 군 선교사 협의회 대표회장 배홍성 목사는 다음 세대의 마지막 보루인 군 선교 현장에서 쓰임받고 있는 웨슬리언 군 선교사가 살아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확신에 따라 더 회심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웨슬리언 군 선교 컨퍼런스에서는 MZ세대 멘토링과 코칭을 주제로 한 특강과 군 선교사를 위한 힐링 콘서트, 웨슬리언 회심 집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23일 개회하는 예장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안수 추진 공동행동이 여성안수 즉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올해 예장합동 내 4개 노회가 여성 안수를 헌의했다면서 그동안 찬반 토론조차 없었던 이 문제에 대해 편견 없이 논의하고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여성에게 안수직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면서 여성 장로, 목사를 도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교단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가 설립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설립자 최일도 목사가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최일도 목사와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성미자 원장 등 6명은 최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국왕이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모화세레이 왓다낙을 수여했습니다. 띠어세이하 국방부 장관은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가 민간 차원의 양국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했으며 20년간 캄보디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를 통해 개척된 5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94명의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엔지오 굿피플이 슈퍼태풍 야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베트남 북부 하이정성과 푸토성, 라오카이성에 9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7일 북부에 상륙한 11호 태풍 야기로 인해 마을 곳곳이 물에 잠기고 단전됐으며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굿피플은 침구류와 식량을 담은 긴급 구호 물품을 피해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이번 긴급 구호가 삶의 희망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재난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북부엔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